안녕 여러분, 소민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떠밀린 상태.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하루 종일 뭐 먹는지 식단 같은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으로 4-50분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좀 단기간에 확 빼야 될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쉐이크를 지금 다 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칼로바의 파워 쉐이크를 먹을까 합니다. 바나나를 한 개 넣고 물로. 그러면 이런 비주얼이 나옵니다. 아몬드 밀크가 똑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물로 했어요. 물로 해도 나쁘진 않네요. 운동하고 한 30분 안으로 꼭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씻기 전에 아침 밥을 먹어주고 씻습니다. 공복 유산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어요. 한 30-40분만 매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제가 녹음을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타이틀곡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얼른 또 새로운 곡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챙겨 먹는 영양제나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챙겨 먹는 게 이 유산균, 멀티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어요. 정말 챙겨 먹기 귀찮아서 하시면 진짜 멀티비타민이랑 유산균만이라도 챙겨 드세요. 왜 불러? 일어나자마자 먹는 걸 한번 보여드렸구나. 저는 그 항상 먹고 있는 파스티브 호텔 그 브랜드의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고 이렇게 쉐이크 먹은 다음에 유산균이랑 멀티비타민 챙겨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얼른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점심입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산 곰곰 현미 닭가슴살 스테이크고 이거는 단오샵의 닭가슴살 도시락이에요. 이제 녹음을 들어가야 돼서 든든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탄수화물을 조금 먹으려고요. 이게 먹기가 되게 간편한 게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에서 22분만 돌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나 이런 데서 아무 데나 시켜. 다이어트에 필요한 지방이 있어. 여름이니까. 반을 남겨놔야 돼. 그 다음으로 챙겨 먹는 것들. 한 다음에 준이가 다이어트하는 방법. 샐러드에 탕수육과 짬뽕 먹기. 아, 쌈 때문에 사신 거구나. 아, 쌈. 야채. 섭취해야 돼.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영화 말물하더라. 10초이 아니라 15초 빠져. 저는 이제 저녁을 먹어요. 저녁은 뭘 먹을 거냐면요, 제가 아까 먹다가 남겨둔 도시락에다가 예. 닭가슴살 하나 더 데워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준이가 사다 준 방울토마토를 같이 먹을 거예요. 토마토. 그리고 오늘 거의 물을 2.5리터를 먹은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쓰다듬는 손길이 달달해요. 너무나도 달달해요. 쓰다듬는 손길이 너무나도 달달해요. 옛날에는 내가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 물이 차서 막 그 튜브 타고 놀면 너무 재밌겠다 막 맨날 그 생각했었고 어렸을 때 되게 위험한 상상이 전류가 흐르 오빠 미안한데 아무 말도 못 들었어.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줘. 아, 쓸데없는 얘기.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어. 오빠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어서 너무 지겨워. 나는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아직.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헛소리. 다 배웠어.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7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 36분이거든요. 운동을 방 안에서 하고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오샵의 팥산식. 우유가 저지방 우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물 탔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유랑 먹어야겠다고. 이거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단기간에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일정들이 다 땡겨져서 이러는 거라 가지고 중요한 일들만 끝내고 나면 다시 일반식도 섞으면서 할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기간에 하더라도 탄수화물은 꼭 챙겨서 드세요. 탄수화물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오늘의 점심. 오늘은 보울룸에 왔어요. 홍대 가서 정은이 언니랑 피어싱 하고 이걸 먹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오늘의 저녁입니다. 아까 보울룸에서 남긴 샐러드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싸왔어요. 이 닭가슴살은 성분표를 잘못 봐가지고 탄수화물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 샀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은 지금 따로 안 챙겨 먹고 있어요. 그 다음 저 김치 먹을까 하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오징어 빨간 무침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염분을 채우려고요. 다이어트 할 때도 염분을 챙겨서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갑자기 먹었을 때 더 많이 붓고 더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김치라든지 이런 걸로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먹어도 된다고 해서 김치 한 포기 이렇게 막 드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아 너무 맛있잖아. 그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쉴 만큼 쉬었고. 제 택배가 왔어요. 제가 이번에 리틀 리케 그릭 요거트를 시켜봤거든요. 이 그래놀라랑 허니 스틱. 오늘 칼로리 소모를 굉장히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릭 요거트가 단백질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먹어도 돼. 그 약간의 지방도 있고 나랑드 사이다. 이게 정말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단게 먹고 싶을 때 이걸로 대체해요. 아 이거지. 리틀 리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반만 먹을까? 양도 별로 안 되는데 다 먹어야겠다. 그냥 양이 별로 안 되네요. 완전 건강식이잖아. 뭐야 미쳤나봐. 너무 맛있어. 이러니까 인기가 많구나. 또 그래놀라도 진짜 맛있네. 꿀 아까우니까 다 먹어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따 자기 전에 복근 운동 더 하고 잘게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평소 양의 반 정도 먹은 거거든요. 이게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양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만큼 위가 또 다시 줄었다는 거겠죠. 또 먹는다. 과일은 먹어줘야 돼요. 진짜로 과일은 먹어줘야 돼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먹고 이거 꼭 먹을 거예요. 효소가 지방으로 가는 거를 분해시켜준대요. 그래서 요새 열심히 먹고 있어요. 오늘 단식도 끝. 오늘의 아침. 이거는 짭짜리 토마토 두 개를 잘라왔고 이거는 칼로바이 다이어트 쉐이크 초코 맛이랑 블루베리 20알이랑 물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와 여러분 저는 오늘도 아침 공복 유산소 50분과 근력과 유산소를 같이 하는 그 운동을 하고 복근 운동을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9시 25분이에요. 7시 반쯤에 아침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성공. 오늘도 녹음 있는 날이어서 다 챙기고 얼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목도 좀 풀고 연습도 해야 돼서 운동하기 시작할 때는 좀 땀 벌벌 흘리면서 아 힘들겠다 생각하는데 하고 나면 진짜 개운해요. 아무튼 저는 짭짜리 토마토 한 개 마저 먹고 점심이랑 저녁에 먹을 거를 챙겨서 회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저는 회사에 왔습니다. 회사에 와서 지금 점심 먹으려고 닭가슴살 돌리고 있고 지금 이거 마시고 있어요. 색깔이 이상하죠? 근데 이게 파지티브 호텔에 나온 민트 워터라는 건데 녹차가 살짝 들어가 있고 비타민C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두 포씩 마셔주고 있습니다. 짜잔! 짭짜리 토마토 3개랑 현미 닭가슴살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게 여기 안에 밥알이 들어가 있어서 편리한 것 같아요. 브이라이브 해야지.
브이라이브. 나 오늘 얼굴 괜찮나? 여러분 안녕. Hello everyone. I'm Soman. Yes. 나 점심 먹는 중이에요. 오늘은 컨셉이 핑크, 핑크, 핑크. 여러분 오늘 비가 오네요. 비 너무 싫은데 어찌하면 좋을까? Hola. This is tomato. 보여줄까요? 짜잔. V라이브 중. 안녕. 제가 깜빡하고 밥 먹는 걸 안 찍어가지고요. 점심이랑 똑같이 먹었고 저는 나머지를 이렇게 먹을 거예요. 완전 읽을 수 있어. 오늘 이것만 먹고 식사 끝. 여기 그래놀라가 너무 맛있게 잘 나와서 새로운 게임인 것 같아 내가. 뭔데? 슬램덩크. 이거 너무 그 맛있어. 언제나 나를 나르는 나는 지금 맨발에 춤추다. 왜 유명한지 알겠다. 너 모르면서 왜 아는 척해? 나 알아. 어? 더 불러봐. 자 이제 시작. 자기야 내 꿈을 펼쳐봐. 아니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삐까삐까 처음 시작은 치. 어색할지도 몰라. 언제나 어디서나 피카츄 언제 어디서나 소민이가 같이 있어. 이거? 뭐야? 요거트. 요거트가 뭐 그래? 단백질 뭐 그런 다이어트 그런 제품이야? 단백질이 좀 더 많아요. 저희 아침 식사입니다. 제가 바삭하게 구우려다가 얘가 타버렸어요. 그 다음에 복숭아 다 먹진 못할 것 같고 ABC 주스를 지금 공복이니까 이걸 하나 마시려고요. 그리고 무설탕 크런치 피넛 조금만 먹을 거고 이것도 무설탕 샹달프 딸기잼이에요. 이거는 대장사랑 효소 유산균 이렇게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먼저 공복에 이거 반개만 먹어야겠다. 밀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빵인데 땅콩잼은 살짝만.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죠? 땅콩잼과 딸기잼의 조합은 퍼펙트, 퍼펙트.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군것질을 거의 안 해요. 대박이죠 여러분. 원래 군것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몬드 초콜릿 이런 거는 이제 안무 수업할 때 몇 알씩 먹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뭐 칸초라든지 엄마 손파이 이런 거를 이제 사다 주셔도 진짜 절대 한 개도 안 먹었어요. 뮤직비디오 찍고 나서 돼지 파티 하려고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려야지. 부숭아를 얼른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저의 아침 식단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챙겨 먹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제가 뭔가 맛있는 것들로 하고 싶었는데 지금 기간이 다이어트를 하고 좀 빡세게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소식한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살찌는 음식들만 먹는 걸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 Cause we don't wanna grow up.